No. 애 나왔어요? 아직이요. 남편분 산모님이 찾으세요. 네. 호흡 좀 고르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어머니 산모님이 찾으세요. 아, 저요? 아니요, 시어머니요. 나? 내 나이 서른. 드디어 내 딸 진이를 만났다. 어디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니? 어머니! 사실 엄마 부른다는 게 말이 헛나왔잖아. 저 엄마, 나 시터 구했다? 그래. 내가 계속 봐주면 좋을 텐데. 아니야. 오빠가 하는 말이 오시는 그 시터 이모가 아주 베테랑이래. 경력만 무려 30년. 어? 완전 매질. 아, 제가 달랠 때는 계속 울었거든요. 아기들이 울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방금 이렇게 하셨죠? 이 자세보다 이 자세를 선호하네요. 우리 공주님은. 왜 어른들도 자세가 불편하면 싫어하잖아요. 출산 후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마음에 든 민정. 진이라고 했죠? 네. 얘를 보니까 제 딸 생각이 나네. 진짜. 아니 이거 눕혀도 울고 어? 안아도 울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어? 아, 우리 공주님은 그 자세가 싫대요. 이렇게 한번 안아봐요. 이렇게. 와 신기해. 안 우네. 아니 나랑 나이도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봐요? 제가 팔남매 중 장녀거든요. 아 자, 잠깐만. 네. 시터? 집에 아무나 들이는 거 아닌데. 아니라니까. 우리 시터님 나보다 우리 진이 훨씬 더 잘 케어해 주셔. 그래도 어디서 뭐 하던 분인지도 모르고. 야 아무튼 오늘 시어머니가 봐준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치? 와 대낮에 저러기 쉽지 않은데. 야 우리 시터님이셔. 진짜? 진이 엄마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기일이에요. 제 딸 생일이기도 하고요. 교통사고였어요. 애가 태어난 날 병원으로 오는 길에. 너랑 나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냐?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하니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엄마 왔다. 엄마 되게 일찍 왔지. 사모님 어떡해요. 아기가 없어졌어요. 네? 아기 기저귀 빨리 가져오느라 여기 잠깐 혼자 뒀는데 그럼 누가 납치라도 한 건가요?
네, 평생을 찾아 헤맸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못 찾으신 거군요. 저 꼭 데려올 거예요, 우리 딸. 어느 날 민정은 베이비시터 명옥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됩니다. 당장 내보내 그 여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일 뿐이야. 자기 애 잃어버렸다며. 그런 여자가 눈 돌아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손님 오셨어. 일단 끊자. 다신 볼 일 없다고 했잖아.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 세상 사는 게 말이야.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 대체 언제까지 뜯어가려고? 30년 전 그날 다 얘기해? 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두 번 다시 오지 마. 잘 쓰겠습니다. 뜻밖에도 정체모를 남자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민정의 엄마 은숙.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은숙님, 검사 결과 앞으로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저 곧 둘째도 태어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어쩌세요? 선생님! 아기야! 우리 애가 잠도 없고 예민해서요. 하루 종일 울어서 고생하실 텐데. 괜찮아요. 나랑 잘 지내보자. 신기해라. 우리 애가 부모님이 마음에 드나 봐요. 과거 명옥이 고용했던 보모는 바로 민정의 엄마. 애를 훔친다고? 아이, 그냥 입양을 하지 그래. 우리 민정이 다른 애랑 달라. 꼭 내 애 같아. 지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어련하시겠어. 하기사, 나야 뭐 돈만 받으면 되니까. 간다. 민정아, 민정아 어딨니? 어디 간 거야? 보모로 일하던 그녀가 명옥의 아기를 납치해 자신의 딸로 키웠던 것. 민정이는 내 딸이야. 30년 내가 키운 내 딸. 돈 줬잖아, 왜 또! 민정아, 엄마한테서 날 떼어놓은 게 당신이야? 엄마인 척 30년 동안 감쪽같이 날 속인 거냐고! 민정이랑 나? 벌써 유전자 검사도 다 했어. 이제 끝이야. 이 답지범! 뜻밖에도 진짜 모녀 사이임을 이미 알고 있던 민정과 명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정아, 엄마랑 사진 찍자. 자, 찍을게요. 베이비시터 명옥의 가방을 떨어뜨린 민정. 민정아, 엄마랑 사진 찍자. 자, 찍을게요.
엄마? 아, 이건 뭔데? 날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아니 왜 이 사진이 시터 이모 가방에 들어있는 거야? 네, 저, 이거 이모님 민정아 그게 술은 그렇습니다. 민정은 우연히 명옥과 자신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발견해 진실을 알게 됐던 것인데요. 대체 왜 그랬어? 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민정아 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다 해줬잖아. 어? 그거 나도 할 수 있었어. 그 기회를 당신이 뺏어갔잖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민정이 찾아다녔어. 이거 좀 제대로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벌써 베이비시터 구해진 건가요? 어? 아니네. 네네네, 제가 베이비시터예요. 경력이 30년이고요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우리 딸 예쁘게 잘 컸다. 명옥 역시 우연히 민정을 발견, 베이비시터로 딸의 곁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1971년 미국, 베이비시터에게 아기를 납치당한 멜리사 하이스미스. 5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눈물의 재회를 한 모녀는 그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던 사실이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고 합니다.